네, 여러분, 지금, 우리 김한규 의원, 여러분 잘 아시죠? 제주도 지역이 아마 지역구신 거 알고, 산업,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김한규 의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되셨죠?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여유 있게 이길 수 있어서. 네. 예. 산자위시니깐 그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가장 현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후 갔다 온 다음에 아주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원전 수주가 거의 된 것처럼 원전 동맹이다. 또 재벌 총수 4명까지 끌고 갔었단 말이죠. 의원님 보시기에도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결정된 겁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정 안 됐죠? 뭐, 수주가 안 됐고, 아직 계약서도 안쓴 상태고, 네.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맞는데요. 네. 현재 계획상,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최종 계약을 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러면 네.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협상을 중단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이제 비딩 절차에서는 네. 우선이라고 정해놓은 거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세부 조건을 협의해주지 않으면 네. 우리는 다음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잘 선택해라고 압박하는 거죠. 이 원전 시장은 완전히 구매자가 밥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원전 시장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는 시장이라 네. 아직, 최종 결정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체코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는지, 우리 이익이 과연 조금이라도 날수 있는 구조인지, 그거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네.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상세한 부분은. 그러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네. 근거 없는 가짜뉴스다, 주장이다, 뭐. 허위 사실이다,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부도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지, 무엇보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 이익을 얻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계약 금액이 당연히 원전이니까 크겠죠. 네. 그런데, 아니, 얼마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혀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네. 믿어라. 이런 믿어라. 상황입니다. 예. 국회에서 산자분하는가, 어딥니까? 한수원에 자료 요청을 해도 안 줍니까? 아예? 제대로 안 주고, 뭐,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예. 당연히 자료 미제출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협상 중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네. 논의 중이다. 이런 정도로 네. 다 미확정이라고 자료를 제출 안 하는데, 실제로 미확정인 게 맞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확고하게 확보한 권리가 있으면, 네. 알아서 자랑을 할 텐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도 보니까 완전 이 문제는 통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항의 전화를 하고, 이 국가 이익인데 왜 그렇게 보도하느냐, 덤핑 수주라 그러느냐,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참 기가 막히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대통령은 네. 지금 국내 정치가 원체 어렵고 네. 본인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 해외 세일즈맨으로서 자기의 아. 성과를 만들려고 하고 네. 동해가스전 이슈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경제 분야에서 네. 성과를 내는 대통령으로 네. 자기가 자리매김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코 원전하고 동해가스전 이두 개가 본인들은 이 상황을 타개할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라고 보기 때문에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네. 강하게 이제 정부에서 항의를 하고 네.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주하면 좋은 건데 왜 야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네.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 같아요, 보니까. 아니, 원전 수주하는 것 자체는 좋을 수 있죠. 예, 우리나라에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출하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죠. 그런데 네. 문제는, 어떻게 수출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지. 지금 매출만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지금 이미 공개된 것만 해도,
계약의 60%는 체코 국내 기업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내, 그러니까 체코 노동자 우선 고용 의무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한테 얼마를 떼어줘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지금 얘기가 안된 거죠? 웨스팅하우스 관계. 그 그렇죠. 지적재산권 소송 분쟁 중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는 아주 오래된 이제 악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원전 자체가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시작된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원전을 지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지으면서 네. 기술을 일부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일부 설계 관련된 부분 빼고 네. 특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는 다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당연히 웨스팅하우스는 저희가 수출할 때마다 따라와서 우리가 기술자인데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수출을 하느냐라고 딴지를 거는 거고, 네. 옛날에 우리가 이제 UAE 아, 예.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수출했을 때도 예. 사실은 결국 합의로 다 해결을 했죠. 합의를 해결했다는 건 우리가 자신이 있었으면 끝까지 소송으로 갔을 텐데, 네. 그렇게 못하고 웨스팅하우스한테 상당 부분을 떼어주고, 당시의 문제는 계약서에 네. 우리의 기술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바라카 원전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아직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은 갖고 있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출을 할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네. 혹시라도 우리가 남는 게 없는 수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그러니까 거래 금액만 크다고 막 강조를 하는데, 예. 사실은 뭐 남는 게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원인, 그러니까, 제 생각에 지금 원인 말씀 예. 들어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수출 계속 그랬는데, 그 기술력을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사실상 기반하고 있고, 거기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면, 이 원전 수출 허당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 한국 원전 수출이 아니네, 그거는. 응? 그러니까 뭐 핵심 기술은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건설을 이제 그냥 정해진 기술과 설계대로 짓는 거는 할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건설 관련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게 건설 공사가 아니라 원전 수출이라고 한다면, 예. 과연 이게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 수출이 맞냐라는 거에 의문이 있고, 지금도 웨스팅하우스가 네. 문제 제기를 해서 협상 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신 있으면 협상할 필요가 없고, 네. 그냥 깔끔하게, 아, 법대로 가자.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할 텐데, 예.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 산업장부 장관이 미국도 두 번이나 가서 네. 노력을 하는데 안 해결을 돼요? 못하고 왔습니다. 해결 못하고 왔어요. 아, 그 국회 산자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자부 장관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는 네. 뭐 미국 에너지부랑 협상을 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해놓고선 제가 국회에서 돌아오고 나서 현안질을 했더니 네, 뭐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도 가지 않았었습니까? 얼마 전에? 네, 맞습니다. 그 사람도 허당이었어요? 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웨스팅하우스랑 협상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는 한수원이 직접 이제 아, 민간 예, 업체끼리 담당을 하고, 네. 우리 산업부는 미국 에너지부를 또 담당하고 있고요. 네. 장호진 외교안보 특보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서 이렇게 세트랙으로 협상을 하고 아, 있는데, 그 원전이니까 안보 문제하고 직결되는 모양이죠, 예, 그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기업이죠. 네. 원전은 미국의 안보 기술이죠. 그래서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슈인 거죠.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하나면 그냥 예,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송하면 끝내는데, 네, 만약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야, 이거 미국 기술인데 왜 한국이 미국에서 받아갖고
체코에 우리한테 신고도 없이 수출을 했어라고 하면 네. 이거는 미국 정부가 한 수원 더 나가서 우리 산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외교 분쟁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역 분쟁이 될수 그러네요. 있어서 산업부가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 에너지부 가서 설명을 하는데 네. 미국 에너지부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 대선 전인데 야, 그러네.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기업인데 네. 당연히 우리나라 손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 그렇죠.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사건 UAE에 수출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웨스팅하우스에다 일부를 떼어주고 서류에다가 네. 웨스팅하우스 기술에 기반한다라고 그렇게 협상을 그 합의를 했는데 네. 에너지부가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끝내 설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웨스팅하우스랑 협의를 해서 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한수원하고 같이 뭐 협업으로 체코에 수출하는 거다. 그렇게 미국의 에너지부에다 신고하지 않으면 네. 불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언제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합의문에 지적 재산권은 서로 존중한다 그런 것도 넣지 않았어요 당시에?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아 그건 중국들이 다른 이제 거구나. 지적재산권이 없는 채 사업을 하니까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지적재산권 협의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딱 거기에 걸리는 거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 UAE의 그 원전처럼 우리가 대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득을 보장해 주면서 지분을 주든지 아니면은 지금 코옵 형식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체코의 원전 그 건설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미 이제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 입찰자가 한수원이라 이거를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왜냐하면 네. 웨스팅하우스도 본인들이 들어갔었으니까 아, 그래요?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마 우리가 이제 UAE 때처럼 네. 웨스팅하우스한테 일부 사업 부분을 떼어주고 뭐 기술 자문료를 실질적으로 주는 형식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대신 돈 벌어주는 거네요, 한국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어? 그러니까 뭐 그래도 자. 남는다라는 게 아마 이제 입장일 것 같고 네. 그게 요번에 수출하는 게뭐 APR 1000이라는 모델인데 네. 그 우리의 기술은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건 APR 1400이란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 APR 1400이란 모델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기반했다고 우리가 UAE 때 인정을 한 거고 나. 요번엔 APR 1000이니까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같은 거고요. APR 1000은 체코에 맞게 사이즈를 좀 줄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원전 수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렇죠. 그게 완전 생명이야, 그러면 두 그쪽에. 가지 예.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완전히 우리가 독자 기술을 만들거나 그렇죠. 아니면 웨스팅하우스하고 아예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쓰고 기술 사용료를 내는 거를 네.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하게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사업 일부를 떼어주는 식으로 네. 협상을 하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매번 이제 같이 입찰 들어가서 자기네가 이기면 좋고 한수원이 이기면 문제 제기해서 일부를 떼어갖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완전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 봤을 때는 끝내주네요. 한국과 같이 입찰 그러니까 들어가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게 네. 우리나라 원전 이제 기술 과학 기술계는 네.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이게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라는 건 그는 뭐 우리나라 원전 쪽에 있는 이제 과학자들이 다 쉬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뭐이 원전 기술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건 맞죠. 우리도 초창기에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뭐 다른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네. 그거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개선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네. 원전은 그렇게 했다고 하기에는 기술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입니다. 의원님, 그런데 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모르나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받았을 테고, 산자부 장관이나 외교안보 특보나 대통령실 사람들 다알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치 그냥 원전 수주를 한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고, 뭐 수국인가 돼지고기 먹을 때도 얘기하고 말이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체코 대통령도 최종 결정이 안 났다고 공식 발표했잖아요. 그죠? 왜 근데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디테일한 걸 알까요? 몰라요? 저는 모를 수 있고 그냥 수출을 하고 뭐 세부적인 분쟁들은 에뭐 산자부 장관이 알아서 해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스타일이 본인은 뭐크뭐 통이 크신 분이라면서요. 이제 그 선이 굵은 분이라 큰 것만 보고 네. 세부적인 거는 실무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당연히 체코에서는 예. 절대 먼저 한국으로 확정적으로 선정했다고 약속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하면서 예.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야 되는 그러네. 거고 그쪽도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네. 기술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도 계속 지을 텐데 원전을 이번 네. 기회에 이제 우리 받아보자.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베낄 순 없으니까 네. 자기네들도 아예 기술 이전을 해서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독자 사업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거니 네. 이 부분이 이제 협상의 중요한 부분이죠. 참. 그런 상황이고 그 네. 다음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게 네. 그 온타임 위드인 버짓이라고 해서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납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우리 정부가 주장을 하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늘잖아요. 네.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도 건설 계약을 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거나 네. 아니면 철강 원자재 가격이 늦거나 건설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네. 그런 부분을 몇 퍼센트 내에서 재협상한다고 그렇게 늡니다. 왜냐면 일방이 위험 부담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건설회사가 이제 다 망할 수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방식은 네. 온타임 위드인 버짓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여한 사정이 생기던 당신이 책임지고 납기 맞추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세일즈 포인트로 가는 거고 네. 이건 되게 그 우리한테 손실이 올수 있는 계약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로 그때 전 세계적으로 네. 자재값이나 운송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게 우리가 부담하는 식의 계약 조건으로 협상된다면 네. 저는 상당히 그 손실이 우려될 수 있어서 국회가 검증하고 야당이 검증하고 언론이 검증하겠다는데 예. 정부는 아니 뭐 아직 협상 중이니 알아서 잘하겠으니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요번 국감에서도 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핵심은 두 가지다. 이 네. 체코 원전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내는 계약이냐. 그다음 두 번째 동해가스전이 정말 허황된 이제 저 시추가 아니고 네. 경제성이 있는 거냐 이두 가지를 확인하는 건데 네. 여당이 극구 반대해서 네. 그리고 또 산자위는 여당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철규 대표세요? 이철규. 증인 채택이 거의 안 됐죠. 관련된 것들은 저쪽에서 원전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원전 폐기를 이슈를 삼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15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네. 뭐 지금 문재인 정부 국감을 하겠다고 하니 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2년도 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유 저쪽에서 그런 술수를 쓰면 뭐 네. 여당한테 위원장을 줬으니까 할수 없고 일단 저희가 뭐 산자부 장관이나 네. 한수원이나 이런 공공기관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 허황된 프로젝트가 아닌지 면밀히 살피고 네. 뭐 지적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원님이요. 그 탈원전 정책을 지금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거기까지 뭐 수사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 놓고서 자기네들은 원전으로서 뭐 에너지 산업 정책을 펴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체코 원전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웨스팅하우스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기술을 우리 한국이 갖고 있지도 않고, 한국의 그런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 문제라든가 지적재산권 문제가 또 나오겠네요.
맞죠. 왜냐면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도 해외니까요. 그러면은 무슨 뭘 원전 동맹이니 원전으로서 경제를 살리니 뭐 에너지 정책을 표현 다 허당 아니에요? 동맹이란 거는 이제 미국 기업에 이익을 주는 동맹인 거죠. 네. 완전히 허당 정책이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뭐, 제가 근거 예. 없이.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동해 140배럴인가요? 그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아브레온과 그 사람은 지금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 어. 브라질도 갈 의사가 있어서, 네. 우리가 뭐 증인 신청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에서, 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하고, 뭐, 부르면 불러주겠다라는 건데, 불러도 이 사람은 뭐, 안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의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쪽은 자신 있으면 부를 텐데, 먼저, 네네, 안 부르는 거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국내 정부가. 그렇지. 왜냐면, 야당 입장에 볼 때,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데, 이 예산을 그냥 다 퍼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이쪽에서는 자꾸 이제 외국 투자를 받으려고, 소위 말하는 로드쇼를 해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네. 로드쇼 자료도 안 제공합니다. 동해 그저그 가스 개발 그것도요?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사업성이 있는지 다 예산이 드러나. 얼마 되는지 다 드러나지. 현재까지의 검토 보고서가 투자자들한테는 제대로 제공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다간 나중에 또 사기로 국제 분쟁이 네. 되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투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네. 상당히 이제 우려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예. 아니, 정부가, 뭐, 국민들한테 아니면 국회에 제공해서 우리가 100%로 사업을 해야죠. 왜 외국 기업한테 다 퍼줍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외국 투자 자문사한테 주는데, 네. 외국이 동해가스전에 관심 있는 부분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규정상, 네. 석유가 나와도 국가에 내는 돈이 비율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적은 나라라고 생각을 그렇지.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 그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서 그거 네. 하나 때문에 외국 투자사들은 솔깃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네. 그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죠. 네. 지금은 이렇게 뭐 대통령이 나서서 14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다는 건 그냥 파면 나온다는 건데,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네. 아, 그거, 아, 저한테라도 기회 주시면 제가 무슨 빚을 내서라도 제가 투자해갖고 돈을 벌겠습니다. 아니면은 예. 국민주로 해갖고, 국민 공모주 해갖고 하면 되지. 그렇지. 그거를 왜 외국에다 하고, 그것도 금액을 안 올린다는 겁니다, 아직. 제가 생각할 때이 정도로 확실한 거는 한 30, 40%는 국가가 가져와도 되는 건데, 예. 여전히 그거는 안 고치는 거 보니까 저희는 꺼림직한 거죠. 이거 자신 없는 거구나. 아, 의원님, 시추선이 왔어. 시추선 뭐 온다 그러는데 유럽인가 어디서? 왔어요, 지금, 시추선? 그거는 계약을 했다라는 거 같고요. 뭐 아, 제가 그건 아직 네,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못 들었고요. 네. 그것도 이제 먼저 이제 자기네들이 계약을 했다라는 거 자체도 저희는 뭐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국회에서 예산 승인 이런 게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네. 동해에는 분명히 석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전에도 확인이 됐었고요. 예. 문제는 경제성이죠. 그렇죠. 예, 예전에도 팠는데 드럼통 한두 갠가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 가성비가 안 맞는 투자라서 안 하는 거지. 네. 석유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140억까지 매장돼 있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고, 경제성이 있어서 여기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도 아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의원님, 제 기억으로는 그날 동해에 140억 배럴이 있다라고 오전 10시인가 대통령이 뛰어와서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모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가 그렇게 급한 날인지 몰랐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스공사의 그 주가가 치솟았다가 거의 내부 네. 임원들하고 뭐 직원들이 그걸 내다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그러한 보도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있었죠. 가스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의원님도 더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뭐 들락거리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가스공사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이번에 그렇게 몰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은 체코 관련된 원전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이건 나의 공적이다라고 하고 이거 주가 조작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가스공사는, 아니, 근데 일단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네. 이 석유 시추 사업은 네. 석유공사 사업입니다. 근데 가스공사 주식이 올랐네, 정말. 한국 가스공사는 직접 관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석유공사는 국가가 100% 갖고 있는 비상장, 시장용 공기업이고요. 네. 가스공사는 특이하게 공기업인데 상장이 돼 있죠. 네. 예, 정부하고, 한국전력하고, 국민연금 이런 데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여하튼, 이제, 일부 투자자들도 갖고 있고, 외국인이 한23% 갖고 있는, 이제, 네. 주식인데, 말씀하신 발표하기 전에는 한 2만 8천 원, 2만 9천 원 선으로 돼 있다가, 네.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서, 그날 거의 상한가를 치고, 6만 4,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하네. 예, 중간에 28,000원에서 64,500원까지. 예. 지금은 한 4만원으로 내려갔지만, 네. 그래도 원래 28,000원대보다는 상당히 올라가 있고, 네. 그전에는 한동안 뭐 거의 주가 변동이 없는 이런 주식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 뭐 교수님처럼 의심을 갖는 거는 충분히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제가 뭐 그런 의심을 뒷받칠 만한 객관적인 뭐 증거는, 주가 조작에 관한 증거는 없지만, 네. 네, 뭐 이상하죠. 대통령이 이날이 처음으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 국정 브리핑하신 겁니다. 그래요? 예, 그전에는 뭐 기자회견 있지만 이렇게 국정 현안으로 브리핑한 건 처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 동해에 가스전들이 있고 그랬는데, 네. 예, 이런 발표를 대통령이 한 적은 없죠. 예, 청와대에 이거는.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라는 게 어떤 무게감이 있는 걸 아실 거 그렇죠. 이거는, 산자부 장관 정도가 하면 뭐 괜찮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뭐 네. 총리가 하는 것도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 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아, 이거는 뭐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고, 저는 어차피 지금 시추하고 해도 사업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 허당이라는 게 확인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는 김건희 그렇게 여사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화한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저 브리핑 하라고? 뭐두 분께서 저기 뭐 하여튼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뭐 요즘 분위기 봐서는 뭐 더한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체코 언론에서도 완전히 그 김건희 씨는 완전히 바보, 완전히 무슨 망신살이야. 사기꾼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네. 뭐 체코 언론이라는 게 예. 무슨 인터넷 뭐 일부 작은 신문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브리스크라고, 보니까. 예, 유료가 아주 예. 1위 부스라고 하더라고, 예, 보니까. 나름 일간 신문사고, 거기는 그냥 한국에서의 논란을 있는 그대로, 네. 예, 그냥 보도했을 뿐인데, 그거를 우리가 가서 막, 빼달라고 하고, 그래서 뭐 표현이 일부 바뀐 것 같긴 하던데, 안 빼준 거죠. 사기꾼만 뺐어요, 사기꾼. 예. 아니, 그거야,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팩트인데, 예. 한국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고 한 걸, 뭐 기사를 썼는데 빼달라는 것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뭐 삭제를 차라리 요청했으면 제대로 빼내거나 그렇지. 예.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예, 아이고 참뭐 망신이,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그 체코 정부한테 경고한 거 아니에요? 그 블레스크라는 언론에서 이 사기꾼 부부니까 너 계약할 때 잘해. 뭐 그런 거 아니야? 예, 참. 그래서 더 엄격하게 우리한테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님 이제 국감 앞두고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국감이? 예. 네, 뭐 이제 10월 연휴가 끝나면 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국감들이 시작하는데요. 뭐 저 네. 개인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위에서는 이 동해가스전하고 네. 아, 체코 원전 부분을 네.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맡고 있어서 아, 그래요? 복수상임이라고 해서 네. 이제 여성가족위원회하고 정보위하고 운영위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희망해서 여성가족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여성가족부 장관이 네. 지금 뭐 7달 정도 공석입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김행 후보자가 아. 이제 사퇴하고 나서는 350일 정도가 지났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예. 부분도 여가위 국감에서 다시 한번 세게 예. 질타할 예정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번 국감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네. 또 이루어지잖아요. 이제도 네. 이제 분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